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역시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. 오늘의 깐떼지 랜덤 식기 각자 먹방. 어떤 식기예요? 뭔 식기? 뭔 식기냐고. 이 식기야. 너무 식기. 음식 먹을 때 활용하는 식기. 식기. 랜덤 식기 먹방. 식기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?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. 오케이. 무작위로 뽑은 식기를 가지고 먹방을 진행합니다. 단 30초마다 식기를 바꿔야 하며, 이기면 뭐 줘요? 이긴 사람이 맛박을. 아, 제가 저번에 맛박 오질랑이 맞았거든요. 그건 하자, 인정받아. 자,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아, 묵사발? 묵사발. 묵사발. 네 얼굴 묵사발. 오케이, 자 그럼 이제는 어떤 식기로 먹을지 뽑으면 되는 거죠. 와, 많이 준비했다. 하나, 둘, 셋. 이거 뭐예요? 목소리 뭐야? 뭐야? 이게 근데 원래 뭐야? 원래 요리할 때 쓰는 거야. 닦긴 닦았냐? 저희의 모든 식기는 다 삶고 소독하고 열심히 세척한 식기입니다. 그러니까 위생에 문제는 없는 걸로. 아니 끼세요. 당신 손으로 내가 먹었는데. 깨물어도 되죠? 비협 조절이. 아 저 좀 힘 빼고 있습니다. 힘 빼고 있을게요. 네. 근데 나 하나만 얘기할게. 나 사고 싶어. 못 사고 싶어. 아시겠어? 아아아아아 오케이. 오케이. 준비 시작. 집어봐 집어봐. 집으라고. 아 집으라고. 이게 뭐한 짓이야? 너무 열심히 했어. 너무 열심히 했어. 아, 진짜 뻔했네. 다 못했어, 두 분 다. 근데 정재를 훨씬 많이 먹은 것 같아, 나보다. 그러게. 다음 식기 갑니다. 빨대엔 접시가 뭐야? 아,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어떻게 먹으라고요?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. 너나 게임을 얼마나 잔인하게 짰는지 한번 봐봐. 저희 마지막 라운드로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. 넷! 숟가락. 역전의 기회갑니다. 미니 포크. 아, 포크로 못 먹는데. 너 뭐해? 너 혼자만 했어. 자, 양을 판단해주세요. 첫 번째 라운드 묵사발의 승자는 정재! 맞박은 돼야 되거든요? 오픈 문시겠다. 오픈 더 도어. 다시 할게. 왜 다시 해? 아, 재미가 없잖아. 뭘 다시 해? 아, 다시 가자. 개소리 하지 마. 너무 세탈 때렸어. 다시 가야 돼, 다시 가야 돼. 아, 왜 다시 가? 아니, 아니, 재미는 나 인생이야. 미안하다, 내가. 미안하다. 나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이해 못해주고. 뜨거워 보인다. 뭐야? 차가운 거 드셨으니까 이제 따뜻한 거로 속을 달래주실 필요가 있어. 아, 속 달래라고? 근데 냄새 죽여. 하나, 둘, 셋! 국자 오, 이겼다! 저는... 자, 저는 국자 대? 저는 접시엔 빨대. 시작! 아, 뜨거워. 와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진짜 속을 제대로 빨래줘 이것들이. 아이스크림 스푼. 아 나 좀 먹을 수가 없어 이거. 아이스크림 스푼 대 이쑤시개. 가시죠 바로. 시작. 자 승자. 아 황기정 승! 자 가시죠. 아 잠깐 나 경련이 일어나가지고. 아! 자 갑시다. 다음 음식 주세요. 맥주야? 산낙. 뭐예요? 저는 뚫채. 어 좋은 건데요? 전 기둥이 착히는 뭐야? 나 심지어
페라리 찾기 시작. 다음 라운드 갑시다. 오! 끝났다! 어? 이게 나왔네요. 신의 손은 뭐야? 빠밤 빠바밤 빰빰 빠바밤. 아 싫다고 나 이 신의 손! 아 싫다고! 아 너무 간지러워. 잠깐만 시작! 자, 이번 게임은 그래서 저의 승리. 자, 아, 어, 네. 다음 음식 주세요. 네. 글래도르. 아~ 마지막 음식이고요. 네. 식기는 하나로만 가겠습니다. 두 대. 야, 베이베. 두자 베이베. 자, 다음. 시작!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 나와요. 누가 봐도 경제를 이겼어요. 2대입니다. 자, 여기서 끌레도르로 4인시 웃긴다. 한 대 까줄게요. 자, 끌! 끌려요. 기대된다, 기대된다, 기대된다. 레! 레이싱을 여성분! 도! 도망가지 말아요! 르! 으씨! 아! 오? 르 뭐? 르를 으로 바꾸는 거지. 저희 동네에선 두 분 복집 적용 안 되거든요. 아, 그래? 예. 아, 아, 안 돼? 안 되죠. 아씨, 그걸 말을 해야지. 아, 깔때기로 갔어, 깔때기. 아, 났다! 났다! 깔! 깔깔깔깔! 웃으면서? 네. 때려요! 이! 기둥이가? 기둥이가? 솔직히 이 정도 얘기하는데? 이거 한 대는 맞아요.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 각자 오빠를 보여드렸는데 더 재밌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반응해서 각자 오빠를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오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겠습니다.